티아라 큐리와 장천 변호사가 열애설에 휩싸였습니다. 오늘 CBS 노컷 뉴스는 두 사람이 지난 4일 일본 후쿠오카 텐진의 번화가에서 데이트를 즐겼다고 보도하며 한 의류 매장에 들러 서로의 신발을 골라주는 다정한 모습을 연출했다고 밝혔는데요. 지난해 9월에도 열애설에 휩싸인 적이 있었지만 당시 티아라 전 소속사 MBK 엔터테인먼트 측은 큐리와 장천 변호사의 관계에 대해 공식 행사에서 만난 사이일 뿐 개인적인 친분은 없다며 부인했습니다. 삼촌과 조카인 줄. 변호사님 별로 안 바쁘신 듯. C급 변호사와 C급 연예인의 만남. 제2의 강용석인 듯. 방송과 연애. 장천도 TV 맛을 본 거지. 어쩌겠어. 의뢰인으로 만나 연인 되는 거지 뭐. 알아서 해라. 현재 법무법인 해에서 변호사로 근무 중인 장천은 명덕외고 졸업 후 경희대학교 언론정보학부를 졸업하고 건국대 로스쿨에 입학해 변호사 시험에 합격했는데요. 2017년 6월 방송된 채널A 하트 시그널 시즌1에 출연해 여자 출연자의 몰표를 받으며 화제를 모은 바 있습니다. 한편 지난 1월 MBK 엔터테인먼트가 티아라라는 팀명으로 상표권을 출원하자 티아라 멤버는 이에 부당함을 알리는 정보 제출서를 특허청에 제출했는데요. 당시 장천 변호사가 법률 대리인을 맡았습니다.